그럼 이제 얘기가 다 끝났다. 아, 그럼 빛은 파동이야. 누가 감히 이걸 반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실험도 그랬고, 이론도 그랬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용감하게 아인슈타인이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우리 과학 역사 재밌는 일인데, 과학에서 항상 뭐든지 다 완전하게 이랬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거를 깨는 실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뉴턴의 역학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느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 그랬어요. 누가 학생이 와서 앞으로 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마라. 물리 할 거 하나도 없다, 이제. 뉴턴이 다 해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뉴턴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막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빛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견돼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못 보던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거는 뭐 이 달이 움직이고 뭐 야공을 배트로 치고 뭐 쪽 이런 것들은 다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가면서 소위 분광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이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자꾸 작은 세계 원자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럼 원자하고 분자하고 어떻게 되고 세포가 어떻게 되고 자꾸 작은 세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게 아니라 그것보다 작은 걸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원자 세계를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자와 관계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턴 역학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뭐 갑자기 동표태처럼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뭘 설명했습니다. 뭘 설명했냐면 광전효과를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 이 금속판에다가요, 진공해서 그다음 빛을 쬐어주면 전자가 튀어 나와요. 이거를 헤르츠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1887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10년 뒤쯤인데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전자라는 거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튀어나오는 게 전자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광전 효과예요. 빛을 쬐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이름에서. 그런데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금속판이라 그러면 여기에 다 아시다시피 금속판이라는 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자 핵이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빛을 쬐으면 아니 빛이라는 게 전자기 파라 그랬으니까 전자기 그 전장이 전기장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 전기의 이 전자는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힘을 줄 거고 그럼 에너지를 줄 거고 그럼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거보다 여기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현상 자체는 굳이 뭐 입자니 그 파동이니를 생각할 필요 없이 아니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이 돼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실험을 점점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렇다 그러면 빛을 아주 에너지를 세게 하면 강도를 높이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갖다가 이 빨간 쪽을 쬐어주니까 아무리 강한 빛을 쬐어줘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근데 좀 빛을 파장이 좀 짧은 거, 주표수도 높은 거를 이렇게 파랑색 쪽을 했더니 아주 빛이 세기가 약해서 비리비리한 빛을 쬐어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만 줄 거면 이게 뭐 빨간 빛을 주든지 파란 빛을 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튀어나올 텐데. 근데 안 그렇거든요, 실험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빛에, 그리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또 그 에너지를 보면 짧은 파장,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걸 하기도 하면 에너지가 커지고 빛의 세계는 관계없이 주파수에 관계되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는 주파수와 관계없거든요. 그냥 빛의 세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가 주파수에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이게 1905년인데요. 아인슈타인이 그때 이제 특허청에서 일할 때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학자였죠. 그런데 논문을 1905년에 이 사람이 세 편을 냅니다. 하나가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 또 하나가 광전효과, 또 하나가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자의 그 존재를 확실히 밝혔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 설명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빛이 이게 덩어리다.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에너지 덩어리는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이거 H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이건 뭐 이 금속이 전자를 갖다 붙들고 있는 힘 에너지니까 그만큼 빼만큼 다 되어나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광전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파동 이론이 아니라 에너지 이 뭉치가 이렇게 된 하나의 뭉치가 전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주고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이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그 본 그 이 논문을 출판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인슈타인이 아주 엄청난 그 과학자고 자신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상대성 이론도 발견했고 그러니까.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이 광전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설명.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막 변명을 해요. 뭐 이쪽은 저렇지만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어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고 뭐 빛이 파도이라는 건 누가 다 아는데 뭘 이런 덩어리야? 말도 안 돼. 그 덩어리의 성격이 어디서 나타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고 여러 사람이 이 반대를 했고 당연히 아주 바보 같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도. 그런데 어쨌든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식은 나중에 밀리칸이라는 미국의 과학자에서 다 설명이 다 컨펌이 되고요. 아인슈타인 노벨상은 이것 때문에 받습니다. 1912년에.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받지를 못하고 이거가 나중에 1905년에 발표했는데 7년 뒤에 이 광전 효과를 설명했다고 해서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이제 뭐 여러가지 얘기 썼지만 결국 에너지 덩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씩 덩치가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아이 막 빛은 웨이브가 아니라 파티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보니까 이 1923년에 콤프톤이라는 이제 그 미국인 물리학자가 실험을 하면서 이것도 금속에다가 그냥 이 X를 쪼여줘가지고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실험을 했는데 이게 또 파동 이론하고 안 맞아요. 파동 이론에 의하면 전자기파가 들어가요. 그럼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산란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파수가 바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에너지만 조금 줄어들지. 그러니까 나오는 빛의 주파수가 바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실험해 보니까 이게 주파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 전자는 관측을 못했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거를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나 이걸 다 이제 이 측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마치 빛이 이게 두 개 빛하고 전자하고 부딪히는 건데 이게 두 개 당구에 부딪히는 것처럼 당구 하나하고 이걸 우리 고전역학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실험을 그러니까 다 문제 푸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해요. 운동량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빛이 입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당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현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빛이 입자에서도 있나 봐. 그래서 광자라는 건 이제 억셉트가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입자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같이 보여? 그럼 뭐야? 입자하고 파동하고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연히 이상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자체도 사실 뭐라 그랬냐면 누구나 입자가 광자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자기도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이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물리학자, 노벨상도 받았고요.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 사실 이 파인맨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이 챌린저라는 그 우주선이 왜 터졌다는 거를 밝힌 사람, 굉장히 그 정말 브라이트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렇게 자기 본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약간 좀 둘이 좀 과장한다는 면은 좀 있지만, 하여튼 간에 개념적으로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가 둘 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이 잘 안 되면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그냥. 아, 둘 다 성질 갖고 있어.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리티라 그래서. 이게, 자, 빛의 본질이 뭐야? 그리고 처음부터 물어봤는데, 한참 싸웠어요. 입자야? 파동이야? 근데 어떤 때 보면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회절, 간섭, 평광이 있고, 또 입자 성질도 있어요. 광전효과, 흡전효과. 그럼 뭐야 도대체? 드브루이라는 이 프랑스의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 둘, 파티클 다가 외부도 아니야. 둘 다야. 사실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데, 입자에서 파동이다.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 파동은 입자냐, 이게 내가 뭘까 할 때 나는 파동인 입자인지 모르는데, 이게 결국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가 그 입자의,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빛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브로이가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전자, 입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처럼 거꾸로.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입자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라고 했던 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그게 이제 양자 물리의 세계고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뭐 그러는데, 조금 좀 그래서 이제 그 두브로이가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데, 두브로이 실제 주장한 바는 전자 같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한 것도 파동이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입자도,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 아까 제가 스케일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자냐 파동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는 현실 상황에서 보는 거 가지고 보는 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리를 시작할 때 뭐 이 저기 천체 운동이 어땠고 뭐 사고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보는 거, 스케일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파동하고 입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원자 세계를 아주 작은 데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상해. 이게 둘 다 성질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빛이 우리가 파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뭐 하나도 셀 수 없고. 근데 이게 입자 성질 갖고 있다는 건 어느 때 보이냐 하면, 아까 광전효과, 그 다음에 컴퓨터효과 이런 것처럼 전자하고 부딪히거나 아주 미시한 세계, 작은 세계에서 일단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게 아주 연속적이라고 보이지만, 에너지도 연속적이고, 사실은 그것들이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이 수억 개가 모여있다. 그러면 수억 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수억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덩어리가. 덩어리 갖다 수억 개, 수십만 개를 모아놓고 보면 그게 수십만 개인지 수십만 개 플러스 1인지 수십만 개 플러스 2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알갱이가 덩어리가 하도 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건지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흐르는데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물은 물 분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강물이 흐를 걸 볼 때는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물 분자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건 분자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느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입자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파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100% 맞는다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빛은 우리 눈으로부터 확장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호이겐스가 이 파동 이론을 처음에 주장했고 1690년에, 그다음 뉴턴이
아니라고 입자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이제 토마스 영이 완전히 그 뉴턴을 아주 물맥이죠. 말도 안 됩니다. 입자입니다. 파동입니다. 그리고 맥스웰이 거기 또 거들고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아닌데 이건 입자의 성질이 있는데 그리고 드브로그 결국은 아, 둘 다 성질이 갖고 있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어떤 때는 파동처럼 보여.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알고 있기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이 빛이 그러니까 아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드브로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입자라는 거에도 이제 그 적용을 시키면서 이중성이 모든 입자들도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막 해서 1920년, 30년대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만들고 이게 지금 미시 세계를 이제 원자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틀입니다. 그게 이게 잘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소재 이런 거 다 이걸로 설명이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런 거 다 그걸로 설명이 되고요. 원리적으로는 이걸 없었으면 아마 우리 반도체 만들지도 못했을 거고 휴대폰도 못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얼른 이해는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또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이게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거리인데 과학은 이 확률만 예측할 수 있다. 우리 결정론적이 아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고전역학할 때는 항상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지면 어디서 떨어져 포탄을 쏘면 어디 가서 맞을 거야. 이게 다 결정론적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디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을 정확히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빛은 또 특수성 상승 이론을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맥스 방정식에 의하면 소스나 관찰자의 상태와 무관하다.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관측적 운동 때문에 따라진 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그램스틱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빛을 갖다 연구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고전역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간 두 가지 큰 상대론, 양자론을 타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성질을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관한 본질에 관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왜 우리가 빛을 그 주제를 정했냐, 가을에. 올해가 사실은 유네스코하고 유엔이 정한 빛의 해입니다. 빛이, 이게 유네스코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엠블럼이고요. 빛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뭐 돌아다니고 뭐 석유 쓰고 뭐 다 하잖아요. 그게 근원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거든요. 태양 빛이거든요. 그게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그걸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래 지나서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된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고요. 근원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술에서 빛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뭐 인상파 뭐 이런 거 보시듯이 그리고 미술 뭐 연극 이런 데 당연히 영화 같은 빛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빛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거고 왜 2015년이 빛의 해냐? 이게 1015년 딱 1000년 전에 이슬람 학자가 이븐 알 하이셈이라는 사람이 옵틱스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사실은 호이게스 뉴턴이 하기 한 6, 7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빛이 우리 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상당히 그 당시에 선진화된 그 책을 쓴 사람이고요. 파동이론 처음 주장한 게 이건 약간 좀 뭐 15년 경이고요. 아까 얘기한 맥스웰의 전자기 표현은 1865년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상대성은 1910 딱 100년 전이고 그다음에 우주비행 복사라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그 근원을 얘기해 주는 그거하고 광섬유 기술 우리가 이제 이 국제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하는 거에 중요한 기술적인 걸 한 게 이제 찰스 카우의 광섬유 기술이 그게 생긴
196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뭐 1000년 뭐 해가지고 2015년이 굉장히 빛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0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오가실 거냐. 오늘 제가 한 거는 이제 일단 시작이니까 본질이 뭐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도대체 이 우리가 받는 에너지는 어떻게, 태양에서 어떻게 오는가, 태양에서 어떻게 빛이 만들어지나, 에너지가 만들어지나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태양과 별에서.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냐.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이 시신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하는 거지, 알아보는 거지 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빛이 왔을 때 에너지를 스토어하는 광합성 현상이나 생명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빛은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 다 보는 거 때문에, 망원경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미경과 망원경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발전해서 거시세계와 미세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명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뭐 LED 조명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 레이저, LED, 그 다음에 투명망도, 뭐 메타물질, 이런 거 굉장히 그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고 우리가 실제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무용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우연하게도 사실은 작년에 노벨상 물리학상이 노벨 물리학상이 청색 LED로 받았죠. 그러니까 빛에 관한 걸로 받았고요. 화학상은 이 현미경에 관계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관계된 걸 받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직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첨단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작년 노벨상의 물리학상 화학상에 다 빛과 관계된 거였다. 지금 굉장히 그 얘기가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빛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재미없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도 굉장히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예술과 색에 관한 거 이런 걸로 강의를 끝내고, 그래서 색즉 시공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재미없는 강의 오랫동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